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저는 몸소리말 좋아라의 좋아라입니다. 몸소리말 좋아라는 몸과 소리와 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형식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이번 판소리 움직임 탐구 1.3에서는 춘향가중 사랑가, 그리고 흥보가중 가난이야 이두 대목에 집중했는데요. 사랑가는 소리를 호흡으로 다시 인식해보고 그것을 발걸음, 즉 보법으로 탐구해봤고요. 그리고 사랑가 중 12 부분의 소리를 움직임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니아에서는 한 사람이 오롯이 우는 울음의 몸을 탐구하기 위해서 날숨을 길게 쉬면 몸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데 그 울음의 몸을 탐구하는 데 집중해보았습니다. 저는 판소리 움직임 탐구를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단계적으로 탐구할 예정인데요. 조아라 몸에서 시작한 탐구는 앞으로 무용수, 배우, 소리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워크숍을 거쳐서 과정 중심의 작품을 만들어 관객과 소통하고 그걸 차후에 책으로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고요. 이런 탐구는 이제 삶에 대한 탐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삶과 예술이 선순환하는 것, 그 속에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 세상과 사람 등과 연결되기를 지향합니다.